뭐 겨드랑이 짤 모음집이야? 겨짤 잡탕이네. 이분은 또 누구셔? 이분은 진짜 마스크가 좀 특이하다잉? 그치? 진짜 특이하다. 동일은 아니지? 헐. 이건 뭐야? 적나라한 불핑 지수는 뭐지? 뭐가 적나라한데? 별로 노출도 안 했는데 뭐가 적나라하다는 거야? 어? 아. 생각지도 못했네. 예, 예. 자, 넘어갑시다. 네네. 아니, 나 미드충도 아님. 그냥 봤는데, 뭐 없는데? 근데 갑자기, 보고야 말았어.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서에선 제가 100%라네요. 또 오토바이 사고요? 바로 가시지. 답답해요. 아, 이거 자체가 지금 불박차주 자체가 이륜차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경차가 앞에 있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오나요? 답답해요. 앞길로 가장 가장으로. 제껴서 그냥 가네요. 제껴서 갔어요. 가는데. 아하! 이거 에반데 많이 다치셨겠다. 속도를 갑자기 확 내는 부분에서. 아이고.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도 왜 다행이냐 그러면은 정말 정말 다행히도 여기 연석이었으면은 이게 변수가 많아요. 이거 연석이 그대로 이어졌으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이크도 그나마 덜 망가졌을 테고요. 여기 이제 인도 쪽으로 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예. 어휴. 아이고. 많이 다쳤어요. 얼마나 다쳐주셨을까요? 경찰은 100% 가해자랍니다. 스쿠터로 운전하셨군요. 경찰은 거꾸로 치이고 다친 스쿠터가 100대 0으로 가해라고 합니다. 가해 차량이 맞는지요? 근데 아이고 똑바로 가시지. 답답해요? 가장자리로 가는데 이거는 이 운전자분이 운전 미숙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뭐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 미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생업으로 배달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하위 차선으로 그
사실 추월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위험하죠. 예, 하위 차선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저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경찰을 추월했다라면은 바로 상위 차선으로 빠졌을 거예요. 예, 요 방향으로. 뭐 한눈을 파셨는지 어쨌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차가 존나 느려.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아, 씨발, 뭐 하는 거야, 하고. 일로 빠졌잖아요? 예? 일로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아마 뒤돌아봤을 것 같아. 이 지금 블랙박스 시점이 턱캠이 아니거든요? 바디캠도 아니고요. 네. 그냥 바이크 앞대가리에 달려있는 카메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제끼고 나서, 이렇게 확 제끼고 나서, 이렇게 확 제끼고 나서, 아, 씨발, 뭐 하는 거야? 오!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갓길 가든가 차길로 가는데 이거를 그대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운전 미숙을 넘어서서 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타이밍이 딱 뒤돌아보고 나서 바로 전방 주시를 안 했을 거야. 예, 전방 주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하셨죠? 예. 많이 다쳤어요. 깜빡이도 켜고 들어왔고. 뭐가 잘못이야? 본인이 잘못하신 거죠. 예. 네. 자, 넘어갑시다. 빤스 입을 때 몇 시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위로 올리는 게 맞다고 하네요. 12시. 12시 방향으로. 12시가 맞죠? 예. 개부럽겠다. 반다이한테 받은 이 금장 금코팅 퍼스트 건담. 와. 와이프가 반다이 일본 완구회사의 직원이라고. 심영탁님이 좀 약간 그 서브컬처 좋아하시잖아요. 그 도라에몽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일본 문화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일본 갔다가 와이프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본 그 와이프분이 반다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 그러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이를 집안일 시키게 하는 꿀팁. 와. 홀리. 파격 행보를 이어가던 전두환 손자 전우원 SNS 끊고 한 달 넘게 무소식. 왜 갑자기?
가끔 생존 신고하겠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행위에 의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방송은 지양할 것이다. 몸과 정신 상태가 사람들 앞에 설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이브 방송 진행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어차피 제가 라방 한다 그래서 점점 저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나도 나이를 먹어갈 것이다. 라이브 방송 안 하냐 의미가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겠다 내 인생이. 진행했던 모든 방송과 영상 게시물들을 내렸다. 뭔가 현타 왔나 보네. 레드벨벳의 조이죠. 레드벨벳은 이제 활동 아예 안 하나 봐. 그쵸? 좀 밀리지 않았냐? 에스파라든지. 레드벨벳이 그래도 한때는 저 트와이스랑 쌍벽을 이루는 그런 쌍두마차였는데, 예. 레드벨벳.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아.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도 빨간 맛은 좋아, 인정? 택시기사 그 아 여기서 좀 뜬금없긴 하다. 편집 잘한 듯. 손흥민한테 고백하는 태국 누나? 사랑해요. 뭔데 임마? 아이 뭔 바이럴이야. 시그니처가 뭔데? 32살 나는 여자다. 엄마한테 의자 던지고 때려버렸다. 난 연애를 포기했다.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대학생 때도 진한 화장 금지, 짧은 옷 금지, 취업하기 전까지 연애 금지, 새내기 때 연애 걸렸다가 남자집 찾아가서 난리침. 취업하고도 외박 금지, 연애도 허락받고 남친이랑 여행 금지, 친구랑 여행 갈 때는 인증샷. 남친이랑 여행 걸렸을 때는 외출 금지 당함. 23살까지 폰검사 당함. 그 이후로도 불안하고 피곤해서 연애를 끊었다. 오늘 물어보더라. 너 남자 없니? 시집은 언제가? 너 이제 늙었어. 갑자기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고 엄마를 때렸어. 후회는 없다. 지랄하고 있네. 인증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심정지된 환자 이송하는 장면이라는데? 운전 진짜 개빡세게 하고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바로 이송하는 장면. 야. 바디캠 같은데? 야, 그러니까 이거 그 도로에서 보면 진짜 빨빨 비켜줘야 돼. 덱스 근육 보고 좋아 죽는 여자들? 이건 좀 궁금한데? 자, 지금부터 제가 썰어드릴게요. 자도 눈치가 빨라서. 왜죠? 아니 이거 터지는데 전완근이. 아 전완근이. 아 진짜 이 언니 왜 이래? 30대야. 아, 오늘따라 핏줄이 좀 열리래가지고. 아 이게 그만. 통풍은 이렇게 서서히 차고 넘치는 요산은 관절 주변에 차곡차곡 쌓인 통풍의 남자 환자로 왼쪽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퉁퉁 붓고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는 이미 2년쯤 전에 통풍을 진단받아서 알고는 계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뿌옇게 메추리알 같은 덩어리에 음영이 관찰되는데 이게 요산이 쌓여서 만들어진 요산결입니다. 이 환자분의 수술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오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통풍은 엄지발가락에 온다는데 저는 왜 다른 곳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풍이 엄지발가락 관절에 가장 흔하게 오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다 쌓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뼈나 팔꿈치 튀어나온 곳에 쌓이는 경우도 흔하고 발등이나 발바닥,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건에도 잘 쌓입니다. 이 환자분은 손바닥과 손 마디마디에 보시다시피 요산이 피부로 막 뚫고 나올 정도로 많이 쌓였는데 이분은 요산 때문에 관절이 굳어서 주먹을 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통풍은 이렇게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정말 와, 무섭다. 이거 못 보겠다. 이거 이건 너무 혐이다. 너무 혐. 발을 째버리네. 아니 이거 나도 통풍 걸려봤는데 나는 이제 급성 잠깐 오고 만 거고 이제 통풍 온 지 나도 한 5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뭐 완치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없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삼겹살을 너무 처먹어갖고 삼겹살을 매 3끼를 삼겹살을 먹고 거기다가 맥주를 계속 먹으니까 맥주랑 삼겹살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풍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들. 예. 요산 수치라는 게 있는데, 딱 지금이랑은, 아니,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먹었어. 그때는. 야, 저렇게 심할 정도로 된 적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레전드인 게 아픈데 계속 참은 거야. 그래가지고 병을 더 키운 거야. 더 쌓이도록. 저거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맞고 약 주면 그 약 먹으면 바로 나. 바로 떨어져. 요산 수치. 약간 당뇨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관리 안 하면 또 올라오는 거지.
퓨린이라고 있어. 퓨린. 그 퓨린이 많이 함유돼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산이 쌓이는 거야 몸에. 이 너무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는 부자들의 병이라고 불렸대. 통풍 자체가 기름지게 먹고 퓨린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술과 고기 그리고 고기 내장류들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에도 퓨린이 많이 있어요. 예, 버섯에도 좀 있고 귀족병이라고 했었어.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 퓨린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야 몸 밖으로. 그러면 이제 통풍이 걸리는 거예요. 예. 뚱뚱하다고 걸리는 거 절대 아님. 과하게 먹으면 그렇게 된다.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유전자 만능론. 공부는 재능인데 왜 하냐? 피부는 그냥 유전이지 관리 외함?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라니까?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친환경 퐁퐁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갔다가 그 다음날에 하는 말이 친해 기억 이응대 키키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야. 이거는 그 무력감에서 오는 거야. 요거는 무력감에서 오는 멘트들. 그죠? 공부는 재능인데 왜야? 피부는 유전인지 관리 왜야? 노력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다. 유전자 탓만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풍토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다. 뭐든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아진다. 노력도 재능일까? 노력이 재능일까? 애들 가르치는데 요즘 들어 이런 애들 많이 보인다. 선생님, 공부는 재능이래요. 아니야, 누구나 노력하면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어. 노력도 재능이에요 쌤. 오래 앉아서 공부한 애들은 그런 유전을 타고나서 그래요. 이러면서 뭘 안 하려고 하더라. 3등급 이상 애들은 본인들이 성과를 내봐서 그런지 더 노력하려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그 아래로 갈수록 자꾸 유전, 재능 이야기하면서 손을 놔버림. 노력도 재능일까? 근데 이 부모들의 학구열이 나는 문제라고 봐. 일단 첫째로 자기들은 좋은 대학교도 못 갔었고 자기들은 좋은 그 내신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공부를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 공부를 존나 시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엄마는 서울대 안 나와놓고 엄마는 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놓고 왜 나한테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거야? 억울할 법하지. 부모들의 그 과한 학구열이 좀 문제다. 자기들이 머리가 나쁘게 애들을 낳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넷 인간 강사님의 그 발언이 있어요. 약 10년 전 메가스터디 창립자 손지훈이 학생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야.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80% 이상이 여기에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야.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입니다. 모든 걸 노력과 의지 탓이라고 하는 원작을 보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로 노력, 정신력, 뭐 끈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80% 이상이 여기에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의지나 노력이나 이건 합쳐서 20% 이하다. 95% 이상의 학생은 성적의 변화가 별로 없다. 아직 남아있는 5%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수 끝에 합격한 연세대 의대생. 제가 이것 때문에 혼란을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재능이 영향이 없을 순 없죠. 당연히 재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잠재력 한계 그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잠재력이랑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속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잠재력은 굉장히 높았던 셈이죠. 제가 제 주변 애들이랑 비교해 볼 때 저는 그 한계까지 가는 속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 한계를 경험하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부딪혔던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 3수까지 완성되는데도 제가 그 3년을 꽉꽉 채워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 한계까지 못 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한계까지 웬만하면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재능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지 않아. 이거 약간 그 래퍼들 가사 같아. 스윙스도 이런 가사 있지 않냐? 내 자신을 깨부수고 또 부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깨부숴서 더 나아진다. 내 잠재력을 폭발시킨다. 그지. 공부는 유전자다. 공부를 잘하냐 뭐 어떤 분야는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서구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쭉 교육시키면서 유전자가 공부 쪽으로 아닌 학생은 다른 쪽으로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유전자들이 다들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극이야. 그렇지? 내가 14년간 봐온 것은 정말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전자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유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공부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야. 여기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위에서 봐봐.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야. 그런데 어떤 집안 식구는 사촌까지 모조리 다 관광버스 타고 다녀. 그렇잖아.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이 조명년이 한 년이 또 이거 시작부터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이걸 왜 이야기하겠어? 너 눈 똑바로 안 떠? 뽑아버린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끝.
그 영상도 봤었다. 저희 자식 꼭 서울대 보내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서울대를 안 나오셨는데 왜 자식은 서울대 가기를 바라세요? 하면서 학부모한테 따졌다는 그 영상을 내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님티. 정승재님이었나? 아무튼. 근데 이제 요즘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건데, 유전자 만능론. 근데 역설적으로 또 보면은 아빠랑 엄마가 잘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부모의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 가지고 부모를 뛰어넘지 못해. 그래서 굉장히 열등하게 인생을 삶을 살아. 그런 스토리도 은근히 있어. 부모가 너무 뛰어나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내 부모보다는 잘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조금 논란의 요소가 있으려나? 내 부모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생각.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빠가 매시면은 그러면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더 뭔가 나 그 약간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드래곤볼 얘기하면 안 되냐? 손오공의 자식이 손오반이잖아. 손오반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손오공을 뛰어넘잖아. 그럼 손오반의 자식은 누구야? 손오천이잖아. 그란디움. 응? 예. 근데 걔 다 어릴 때 더 세긴 했어요, 아빠보다. 가만 보면 어릴 때 아빠가 더 셌었어. 유전자론에 입각한다면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나왔으면은 그 뭔가의 분야에서 뭔가 더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부모가 못난 것 같아. 공부는 재능인데 왜야? 이런 이야기. 노력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라니까 하는 거. 얘네들이 그 유전자 만능론, 유전자론에 입각해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얘네들의 그 부모님은 공부를 못하겠지. 난 근데 이런 거는 좀 맞다고 봐. 피부는 유전이 맞음. 피부는 피부나 이런 것들은 유전이 맞아. 키, 피부, 외모, 지능 이런 것들도 다 유전이 맞지. 탈모, 체형. 고를 수가 없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생긴 것 같다가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추접스러운 거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하여간에 남들 못난 거 막 지적하고 꼬집으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이거 솔직히 팩트 맞지? 좀 만만하거나 조금 나약해 보이거나 조금 약해 보이면은
그런 애들 이렇게 건들어가지고 자기 자존감 채우잖아. 맞아. 근데 인간 종특이긴 해. 아무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수술,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이걸 왜 이제서야 했지?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돈 쓴 그 돈을 쓴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이거다. 그래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신 후 이런 건가? 그렇지. 자, 이건 주제가 아무튼 넘어갔으니까. 5월 빗번짐 안구 건조증 난시 초점 안 맞은 원축 각막 등 각종 부작용들로 진짜 후회하는 부류 라식 라섹 스마일. 또 이제 이런 그 라식 라섹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재용이야. 이재용 삼성 그 이재용 회장 있잖아. 야, 돈 많은 삼성 회장도 안경 쓰고 다니는데 라식 라섹을 왜 하냐? 돈 많고 재벌이면은 항상 뭔가 옳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재용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돈 많으면은 뭐든지 옳은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이재용 깜빵 갔다 왔는데 왜 깜빵 안 감? 그렇게 얘기해야지. 삶의 지표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얘기 갑자기 왜 꺼내냐고? 라식라섹 얘기할 때 항상 이재용 님 얘기가 나와. 이거 보시면 될 거야. 병신들 많음 진짜로. 이재용이 라식을 안 하는 이유. 댓글 안 보셨나? 댓글? 뭘 보라는 거임? 거기 위에 있는 댓글들이요. 그 댓글 말고요. 이재용 사진 밑에 있는 댓글이요. 안경 쓴 의사가 있는 것만 봐도 끝난 거 아닌가. 눈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건데 10년, 20년 부작용 없다고 안심 못하지. 킹치만 눈에 뭐가 박혔을 때는 뭐야? 이건 꼭 라식 안 한 사람들이 제일 성내더라. 나 라섹 한 지 8년 지났는데 너무나 만족스럽다. 8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다시 할 거임. 이걸 왜 보여준 거야, 랄프야? 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재용? 네.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제 그게 반응이 다르다. 한 사람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안 한 사람들은 뭐 그 이재용 씨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한 사람 중에 뭐 후회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나는 왜 안 하냐고? 나는 뭐 안경 쓰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렌즈 끼는 것도 그닥 불편하지 않아서. 나 렌즈 조금 희한하게 끼는 새로운 기술을 최근에 터득해가지고 렌즈가 더 좋아졌어. 원래 렌즈 빼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끼잖아. 나 그렇게 안 해. 나 렌즈 낄 때 눈 벌리고 렌즈 집게로 그냥 그대로 탁 놔. 인형 뽑기만 해. 딱 들어가지고 그대로 눈 위에다 탁 놓잖아. 아라치가 착 붙어. 그래서 굳이 이제 손에 안 닿고 렌즈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최근에 터득했어.
이렇게 넘는 사람, 눈 큰 사람은 가능할 것 같은데. 렌즈 집게만으로 렌즈 넣는 기술 터득한 사람들 많이 없을 듯. 그리고 요즘 렌즈가 겁나 잘 나와가지고 이물감이 크게 안 느껴짐. 넘어갑시다. 99%가 모른다는 맥주를 제대로 따르는 법의 진실. 그래서 어떻게 따르는 거라고. 아 뭐야. 넘어가 넘어가. 그냥 따라 먹어. 그냥 따라 먹어. 17년 전에 강아지를 양도해준 아주머니를 찾는다.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계속했었다. 스쿠터를 딴 딸과 엄마가 데리고 갔었다.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불쌍해서 누구든 주려고 이 강아지를 양도해줬다. 예쁜 공주. 저는 이 강아지를 공주라고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이 공주가 이제 많이 커서 노견이라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원래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공주 한번 꼭 만나주세요. 이건 좀... 이건 좀, 좀 유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17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할까요? 공주라는 애가? 서희초 선생님 생전 목소리.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스스로 목숨 끊은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교실에서 그때 뭐 이게 뭐 발단이 뭐였지? 학부모. 학부모가 존나 괴롭혀서 그랬다 그랬지. 네. 근데 이 사건 살짝 묻혔다던데 맞죠 여러분들? PD 수첩에서 다뤘지만 결국은 묻혔다고 하더라고. 이 선생님을 괴롭혔던 학부모가 엄청난 그 권력자래. 얜 또 누구야? 그 서현역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씨발 뭐 진짜 와. 그러니까 근 한두 달 사이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한민국? 맞지? 근 한두 달 사이에 별 개 족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올 여름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다. 앞으로 또 모르지. 더 어떤 미친 일들이 일어날지 두렵지 않아. 미래로 점점 향하는 게. 아무튼 이 새끼 그 저 백화점인가 거기서 이렇게 칼부린 난동했던 놈이죠. 예. 근데 이 최원종 얘가 카톡 프사라는 거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일 그 저 뭐라 그러냐 전 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우길승천기? 네 맞아요. 병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하여간에 좀 뭔가 이게 반사회적인 이런 새끼들 진짜 문제야. 인터넷 세대가 만들어낸 괴물일까? 여러분들? 인터넷 세대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 꽈추가 작으신 분들에게 이 소식입니다. 한 여성의 큰 꽈추는 오히려 보통이라고 호소합니다. I don't think you know how big 12 inches is. Do you see that? Just in scale, where is that going? Not in here, okay? The average gal is going to get about that much. Maybe this, if they're a pro. But the rest of that, completely unmanageable. This is the biggest I've ever seen in real life. But this is fine. It's completely fine. This, fabulous. Almost too big. Definitely too big. Fucking sick day. ER 27 club. And now I'm just skipping my next life. Anything after that is entirely unethical. I don't think we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너무 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지. 어지러지란 브라질 치안. 우와! 와! 야, 상상도 못했다. 미쳤다. Holy shit. 전설의 일본 AV 시나리오 레전드. 만약 이랬다면 대체 역사물인가? 뭔데?
일제시대 뭐 그런 건가? 뭐야?